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 그리고 기후 이상 등으로 세계 곡물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엔이 발표하는 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30% 이상이 올랐는데요. 에그플레이션의 현실화, 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1번 내용과 조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양적 긴축의 원인 중 하나인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제 각국의 곡간을 좀 잠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에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한 뭐 우려도 있고, 이미 현실화가 됐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네, 뭐 21세기의 식량난이 웬 말인가 그러니까요. 싶겠지만,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해상운임도 계속 상승을 하고 네.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고, 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도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 셔야 됩니다. 유엔 식량기구가 밝혔던 세계 곡물 가격 지수 보시면 1년 전 대비해서 30%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를 보시면 전 세계 밀 수출의 25%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현재 밀 수확량 굉장히 축소된 상태고 파종 시기, 수확 시기 모두 놓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5월 14일부터 인도가 밀 수출을 또 금지를 하게 되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밀의 부셸당 가격이 13.60달러로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50% 이상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또 세계 1위 팜유 수출국인데 여기 또한 수출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식용유 파동이 잠깐 또 있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에그플레이션 우려 당연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태를 보시면 국가별 식량 안보 수준을 비교를 하는 세계 식량 안보 지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21년도에 우리나라가 3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는 전체 곡물 수요에서 약 80%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 조금 해드리자면 현재 라니냐 현상이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라니냐가 시작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올해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니냐는 적도 부근의 이 동태평양 해수면의 수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수량이 적은 쪽에서는 가뭄이 더욱 심해질 수 있고요. 강우량이 많은 쪽에서는 홍수 피해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자면 미국 중서부 쪽에서는 장마와 홍수 때문에 수확량이 계속 줄고 있고 서부와 남부 쪽에서는 가뭄 때문에 수확량이 계속 옥수수 작황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농무부에서 밝힌 것들 보시면 옥수수의 평균 5년치 파종량 79%에 미달하는 72% 수준으로 옥수수를 파종을 했고 세계 2위 밀 수출국인 인도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또 파종이라든지 수확 시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인 브라질에서도 가뭄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작황에 대한 어려움 계속 가속되고 있는 점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현재 항구에 계속 묶여있는 기생산된 농산품물까지 생각하면 앞으로의 식량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도가 또 수출을 금지한 건 역시나 불볕더위에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할 걸 대비해서 좀 줄여든 걸 보면은 기후 변화가 식량난에 일조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님들 그리고 증권가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는 게 사료 관련주들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이 테마성 움직임일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네, 대표님께서 어떠한 견해로 좀 접근하시나요? 지금 전반적인 원자재 수급들의 어떤 쇼티지 현상을 보면 충분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든지 하는 어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모멘텀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 곡물 쪽을 지켜보시면 곡물은 공산품처럼 빠르게 캐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만들려면 자연적인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쇼티지 현상이 조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라든지 섹터로 지켜보기보다 이제는 조금 중장기적 먹거리에 대한 그리고 식량난에 대한 문제를 조금 길게 봐야 되든 이벤트 섹터가 더 이상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측면에서 네. 국가에서 계속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공급난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심화될 거고요. 앞으로 기후변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곡물에 대한 수확량 그리고 절대적인 수확량이 줄어들면 또 기업들은 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뭐 농기계 쪽으로도 관심이 쏠릴 수도 있고 네. 장기적으로 계속 메인으로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쪽, 그럼 육계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료 쪽이 금액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육계 쪽으로 금액도 올라갈 것이고 주가도 이쪽으로 순환매 흐름에 따라서 오를 것이고요. 육계가 오르게 되면 이 다음으로 식음료줄, 필수 소비재들 당연히 볼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농기계 쪽이라든지 사실 근본적인 식량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린팜 쪽으로 현재의 기후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산업을 영위하는 섹터 쪽으로도 지켜보시면 투자를 설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상화 대표께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밸류체인의 순환매가 좀 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적 긴축부터 해서 세계적인 곡물 식량난까지 이야기 다뤄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테스타 자산관리 기상화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